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정식 출시를 미루겠다고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2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요 매체들이 지적한 스크린 깜빡거림, 스크린 꺼짐, 스크린 줄 생성 등의 각종 결함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의 갤럭시 폴드 4G와 5G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선 스크린 결함 이슈가 불거진 갤럭시 폴드 제품 4개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CNBC를 비롯해 더버지, 블룸버그 통신, IT 블로거 마르케스 브라운리 등 4명이 썼던 리뷰용 갤럭시 폴드입니다. 4개 제품 중 2개는 필름을 제거해 발생한 문제였고 나머지 2개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회수한 제품을 검사해보니 접히는 부분의 상하단 디스플레이 노출부 충격과 기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에 의한 디스플레이 손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에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디스플레이 손상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